일단 여기서 400m 남았거든요. 근데 이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안전이랑 관련된 거는 아예 좋은 거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차가 후륜이라서 스타렉스라 여기를 못 올라가더라고요.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데 저 밑에서 자꾸 헛돌길래 여기는 아예 자꾸 뒤로 미끄러져서 일단 스노우 체인을 사놨던 게 다행히 있어서 했는데 설치 중에도 이게 부러지고 아 제가 이대로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나마 차량 이동이 아예 없는 평일이고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아 아 이 안에 고리 거는 게 진짜 지랄이야. 지금 저쪽 반대편이 뜯어져 가지고 좀 걱정인데 이렇게라도 안 가면 뭐 아예 고립일 것 같아서 아 이거 금방 끊어질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버티자. 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위험한 걸 안 하거든요 아예. 됐다. 다 됐습니다. 아, 손이라. 와, 난리 났어. 일단, 요렇게 세팅을 하고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서 약간 이런 길이라서, 억지로 안 올라오고 체인을 저기서라도 한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계속 그 평지에서도 미끌려가지고, 와, 근데 진짜 800m 남았는데. 아 근데 너무 눈이다. 여기가 마을 안쪽이어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 또 멈췄습니다. 아 진짜 그냥 집에 가고 싶다. 이게 아예 다 풀리고 끊어져서 아 여기 아예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게 기설치도 안 되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. 아 눈이 좀 많이 오긴 했었고요. 원래 계속 쌓여있던 것 같은데 아, 일단 여기서 400m 남았거든요. 근데 이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사장님께 전화로 여쭤봤는데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랬죠. 이게 연결된 곳이 풀렸으면 제가 뭐 잘못 연결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체인이 다 끊어졌어요. 와 진짜 어떻게 1km도 못 가서 끊어지냐. 설치할 때부터 끊어지길래 조금 걱정했었는데 여러분 체인은 진짜 그러니까 뭐 경보기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뭔가 안전이랑 관련된 거는 아예 좋은 거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우레탄인가 그냥 박살나네. 사장님이 지금 얘기 주신 게 일단은 그 트럭을 가져오시면은 트럭에다 제 짐을 싣고 그 차는 여기다 둔 상태로 갔다가 상황 봐서 이제 사장님 또 포크레인이 있으시대요. 그 포크레인으로 차만 따로 빼든가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사장님 계속 제가 당황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일단은
사장님 믿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아 정말 이런 캠핑이나 이런 영상은 찍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겨내보자 하는데 아 사실 좀 저는 많이 무서워요. 아까 여기서 지금 있는 자리까지 후진으로 내려오는데도 차가 계속 돌아가지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. 일단 짐을 빨리 날라야 돼서 제가 막 촬영하고 이러긴 죄송스러우니까 그래서 짐을 여기 사장님 트럭에 일단 실어놨고 제 차는 사장님께서 일단 평평한 곳으로 빼주시려고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오고 계십니다.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. 아 이게 사장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해주시려고 가져오셨나봐요. 아직 멘탈은 안 잡혔는데 일하러 왔으니까 아... 아직 멘탈은 안 잡혔거든요. 근데 일하러 왔으니까 좀 열심히 찍어볼게요. 찍어보기는. 그리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 별로 없으니까 맞죠?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은 작정하고 이거 올려면은 잘 엄두가 안 나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엄청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한테는 좀 두려웠던 상황이었어서 아 맥주 한잔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. 요 앞에가 원래 다 호수거든요. 다 호수여서 왔는데 지금 다 눈 때문에 하얗게 돼서 나쁘진 않은데 살짝 아쉽습니다. 그냥 이게 땅바닥 같이 돼버려가지고. 보통 그 사이드 폴 먼저 하나 넣고 그러고 메인 폴 체결하거든요. 얼마 전에 그 V타프 쓰시는 분들 만났었는데 무조건 메인 폴 먼저 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정석이다. 약간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은 익숙치가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팩 안 박아도 되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아요. 와, 일단 오늘 좀 많이 꼬이는 날 같습니다. 아, 안 됐다.
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. 이게 헬리녹스 텐트 쓰면서 이걸 좀 나중에 산 거다 보니까 체어랑 야전 침대가 다른 브랜드께 있어가지고 뭔가 사기가 조금 애매해서 계속 사고는 싶은데 참았었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야전 침대 네이처 하이크 거 부러뜨리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번에 같이 샀어요. 오늘 눈이 안 온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오는 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지 살짝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계속 내리네요. 비랑 눈 같이. 아. 요 코트도 같이 샀는데요. 이거는 사실 다른 야침이 아직 남아 있는데 날씨 풀리면 코트 솔로 좀 써보고 싶어서 그냥 바닥 공사부터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네는 이거 가격도 좀 부담스러운데 레그도 따로 팔아요. 그래서 8만원인데 또 네이처 하이크 거 겸용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써보고 저는 낮은 야침도 많이 쓸 거라서 많이 거슬리면 결국 사긴 살 것 같은데 써보고 구매하려고 일단 밀어놨습니다. 다리가 크게 이질감도 없고 딱 맞긴 한데 원래 게 검은색이라서 약간 신경 쓰여요 저는. 아 여기 좀 뾰족해. 땅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해야 되지? 세팅 끝났습니다. 일단 오늘 아예 원래 날씨가 약간 어두워서 일단 여기서 불놀이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다 놨고요. 장작 이걸로 그냥 덮어놨습니다. 계속 뭐가 떨어지긴 떨어져가지고 아직 저 뷰 보일 때라도 맥주 한잔 하려고 여기서 마실 거고 아니 안에는 차에다가 짐을 갖다 놓지는 못하니까 장아 지금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짐을 다 때려놔 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. 텐트 안에 여기다가 그냥 야측 놨고 원래 저 뒤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뒤가 좀 경사가 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. 여기 알루텍 놓고 이거 그냥 스테인이랑 맞추려고 이런 모를 풀러 하나 놓고 뒤에 잡동사니 그냥 다 때려 박았습니다. 아 그래서 여기서 해가 완전 져서 추워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맥주 한잔 하려고. 여러분 이게 좋습니다. 제가 맨날 바닥에다가 찌그러뜨려서 놨었는데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빈 캔을 보관하고 내일 아침에 버릴 수 있어요. 요거 소주 잔 하나 넣어놓은 건데 요거 말고 그냥 맥주 잔 하나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에 원래 그 쇠로 된 거 있거든요. 그거는 뺐고요. 그게 있으면 얘가 안 들어가고 작은 캔은 들어가요. 작은 캔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도 들어가서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주로 사는 게 요 465ml 요걸 많이 사서 위에 쇠는 뺐고 여기 어거지로 넣으면 몇 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차라리 여름에 여기 막 보냉팩이랑 이런 거 넣고 이렇게 넣고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
밖에다 이렇게 놔도 날씨가 추우니까 지금 시즌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더워지기 시작하고 여름에는 오히려 얘를 그냥 이거 채로, 그러니까 쿨러에 넣고 다니면 오히려 다른 음식이랑도 안 섞이고, 그러니까 도착해서 그냥 이대로 빼도 될 것 같고. 원래 불량품 될 뻔했는데 한동안 한참 쓸 것 같습니다. 테라박스 아니다, 테라가 아직 연락이 안 왔으니까 비어박스입니다. 제가 힐탑 사이트, 그 공용시설이랑 제일 가깝고 약간 독립된 사이트라서 좋아요. 의지와 이런,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왔는데, 기획? 계획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오늘 나름 플랜 캠퍼인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날이라서
그 날씨도 진짜 오늘은 안 온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내려?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에요. 내일 막 비 오거나 이럴까 봐. 저는 진짜 제가 막 캠핑 와서 좋은 데, 그러니까 이쁜 뷰 보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를 찍고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목표인데, 아, 조회수랑 상관없이 저는 이런 날 그냥 안 나오고 싶거든요. 왜냐면 저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찍고 싶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뭐 한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. 너무 맨날 안에서만 먹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 왔을 때는 한번 밖에서 먹으려고 오늘 단단히 준비해 온 건데,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요. 쌓이진 않겠지. 저 이러다가 1박 더 하는 거 아닐까요? 아, 술은 맛있다. 밖에서 먹으니까.
밤새 눈이 오고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. 아직도. 아 이게 그냥 평소 같으면은 이런 날이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차가 아직 고립이 돼 있고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오니까 좀 걱정됩니다. 여기도 데크 하나 있습니다. 사장님이 지금 트럭을 쓰고 계셔서 그때까지 좀 캠핑장 구경 좀 하려고. 와. 왜 따라다녀? 가자, 텐트로. 정리 끝났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따 트럭에다가 실으려고.
도로가 아마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제 차의 상태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. 잘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결국 견인했습니다. 도저히 안 빠져서 일단 올라가 볼게요.